예, 저는 예, 제일 먼저 오프닝으로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개사 아뜨며 산속을 헤맨다.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산물이나 된다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국물이만 된다면 아장가 가야지. 다같이 신맞다 신맞다 형님의 보품으로 불이나 끄덕으니 나 또 장가 가야지 나 장가 가야지. 원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만세! 환영을 세게 만세! 시집 가야지 신맞다 같이 신맞다 신맞다 시구자 가자 가자 형님의 품으로 우리나 떠났으니 나도 시집 가야지 나 시집 가야지 맞다 신났어. 네, 방금 불렀던 노래가 뭐라고요? 미친다 미쳐. 네? 네, 신맞다 소리는 재수 있는 소리입니다. 신맞다 소리는 성공을 부르는 소리인데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추석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고향을 찾아오셨는데요. 방금 신받다 해주신 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픈 몸, 안 된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신받다! 소리 안 치면 안 돼요. 말이 씨가 됩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신받다! 네, 신받다 가수 민성합니다. 예, 오늘 5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을 뵙고자 열심히 달려와서 인사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당계동 번영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상가 번영에 꼭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예,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하십니다. 가지 마시고 7시에 상품이 아주 많이 있어요. 예, 조금 있다가 춤 많이 친 사람들을 준다고 하니까요. 만나오셔가지고 꼭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장으로 대한민국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늘 씩씩하라고 나무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좋다, 박수!
한번도 이길 수 있어. 내 옆에 여러분만 있어주면 왔어? 이렇게 돼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앵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5시간 동안 여기 와서 여러분들 앞에 제 신바타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앞으로 신바타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 앨범 두 번째 곡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아. 시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악설이 죽지도 않고 헛도 와서 붐바 붐바가 될 붐바 하트 붐바가 될 붐바 있잖아 한잔아 빌보니 이 소중풍 백로중 백설터진 또 한 번 아파 가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아봤대 에헤이야 에헤이야 일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주
가수라고 우리 어머니 하나씩 때 자식 농사 잘 되라고 부처님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빌었소.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저는 물러나고 7시에 노래자랑 대회도 있고 저 다음 또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